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토달 토론 평가의 달인에서 대선 평가의 달인 대평 달로 돌아온 배승희 변호사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대평달. 네. 어디부터 또 대평달이 아, 대평달입니다. 대평달 배승희 변호사님. 네. 아니 그저 그 이준석의 비단 주머니. 네. 거기 뭐가 들어가 있는 거? 저 신문지 구겨 넣었다 그러던데 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거기? 그러니까 지금 그 내용이 알고 보니까 예. 그 뭐 지금 찌라시로 도는 내용도 있더라고요. 아 예. 그걸 보니까 SNS를 해라. 뭐 이런 내용을 전달해 줬다고 하는데요. 네. 뭐 다들 이게 뭐냐 막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런데 실제로 그 비단 주머니에 뭐 아무것도 안 들어 있다고 하니까 오늘 뭐 언론을 통해 가지고 단독으로 예. 비단 주머니 뭐 한 개를 꺼냈다 하면서. 무슨 뭐 컴퓨터 프로그램을 들고 나왔는데요. 네, 뭐 꺼낸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지금 뭐 드루킹 사태가 있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드루킹이 이제 댓글 조작을 하는데 네. 이 댓글 조작을 잡는 뭐 프로그램을 만들었다 하면서 크라켄인가를 뭘 들고 나왔어요. 네. 그런데 그 크라켄이라는 것도 알고 보면 이게 말이 안 맞는 게요. 네. 지금 이 드루킹이라는 거는 드루킹 댓글 작업이라는 건 범죄 행위란 말이에요. 어, 그렇죠. 예. 그래서 처벌받지 않았습니까? 업무방해죄로. 예. 근데 이거를 방지 이거를 그냥 어 그래 저쪽은 댓글 작업을 하니까 우리는 그 댓글을 잡겠다 하면서 프로그램을 만들었는데 그러니까 이게 보면은 서로 해킹 프로그램을 서로 만들었다고 생각하시면 쉬울 것 같아요. 그것도 범죄 행위 아닙니까? 그럼. 그래서 이게 예. 막상 그 댓글 그 조작이란 거 우리가 눈으로만 봐도 알지 않습니까? 네. 그 프로그램 없어도 알 수 있는 거거든요. 네. 굳이 그걸 만들었다고 하면서 이게 바로 비단 주머니다 이러고 지금 언론에 공개를 했는데요. 참, 그 비단 주머니가 아니라 독주머니 같은데. 그 이게 네, 네. 뭐 자기들 말로는 뭐 그 국회에 그 보니까. 어, 그 여성 의원인데, 제가 이름이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아, 이영 의원이라고. 네, 이영 의원, 예. 외자죠, 네. 디지털 정당 위원 해가지고, 이분이 뭐 그 기술 쪽, 그쪽 출신인데요. 네. 이거 하지 않아도, 지금 이 댓글 조작이란 거는 우리가 눈에 다 보인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저는 이런 업체 선정이라든지 이런 것 자체가 굉장히 그 공정하지가 못하다. 오히려. 아, 업체를 또 선정을 해요? 이게 지금 뭐 본인이 혼자 만든 게 아니지 않습니까? 아하. 누가 만들었냔 말이에요. 네, 댓글 조작 대응 프로그램인 크라켄을 만들어가지고 뭐 작동을 한다고 하는데 그 프로그램을 누구 회사가 만들었냐 이 말입니다. 네. 그래서 그 회사를 만든 것 자체도 의심이 네. 되는 이유가 네. 오늘 그 어제부터 조중동이 다 돌아섰지 않았습니까? 아 이준석에 대해서 이제 막 비판하대 이제 한참 띄우더니 그 TV조선에서 네. 이준석 대표를 세게 때렸어요. 네. 그래가지고 안 뜨고 싶었나 봐요. 그래서 그 배성규 논설위원이 진행하는 무슨 아침 프로그램이 있거든요. 조선일보 네. 유튜브에서 방송하는 네. 여기에 1시간 반인가 인터뷰를 했더라고요. 이준석이? 예. 예. 그럼 나와가지고 뭐라 그래요? 나와가지고 예. 잘난 척을 그렇게 하더군요. 뭐라고? 잘난 척을 하면서 여기서 흑심이 드러나게 된 겁니다. 네. 자기가 비단 주머니 있다. 그리고 이재명은 이기 방법이 있다 하면서 비책을 설명했는데 그 비책이라는 게 알고 보니까 네. 그 본인의 속셈, 본인이 가장 갖고 싶어하는 그 이유 뭐가 했더니 뭐예요? 선대위 들어가서 예. 이 선거 자금 돈? 돈 아니 돈통 차겠다는 거예요? 살림살이 네. 차게 되는 거야? 그거를 또 박근혜 전 대통령 예시를 들면서 네. 박근혜 전 대통령이 한 번에 100억을 쓴 예산이 있다 하는 거예요. 뭘로 100억을 써요? 그러니까 이 우리가 그 대선을 하면은 공중파에서 이 뭐랄까 후보 연설이 나오지 않습니까? 아, 그거 저 광고비로 한 몇 억씩 줘야 돼요, 그거. 예. 어, 맞아요. 예, 그걸 예. 뭐 후보가 하기도 하고 또 후보 친구가 하기도 하고 옛날에 예. 그 문재인 친구가 해가지고 그 미투 당했던 그 사람들 나오고 그렇죠. 그랬잖아요. TV 광고 그거 저 네. 단가 세요, 예. 근데. 그게 한 번에 5억이랍니다. 아, 5억이구나. 예. 아니 근데. 이런 단가를 국민들이 알아야 됩니까? 그러게. 이걸 예. 당 대표가 나와서 이야기하는데 너무 웃겨서 듣고 있었어요. 예.
근데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거를 20번인가 했대요. 그러면 야 20번 하면 5억 수 100억. 100억이네 그럼. 근데 그러면서 한다는 얘기가 이 100억을 써가지고 박근혜 전 대통령 지지율이 올랐느냐? 나는 그거 아니라고 본다. 야, 이놈이 교묘하게 박근혜 대통령도 디스를 하면서 그렇죠. 또 돈주머니를 찰라고 또 예. 100억을 이런 데다 쓰는 것이 예. 아니라 내가 구상한 100억 거기다가 쓰면 이 100억을 쓰면 지지율이 오른다. 아, 이것도 자기가 얘기를 한 100억을 거다. 쓰겠다는 거네, 그러니까. 그렇죠. 이 얘기를 왜 하겠습니까, 당대표가? 그러면서 이게 아침 방송이었거든요. 근데 이거 녹화된 방송이었습니다. 예. 오늘 조선일보가 아침에 그 프리미엄 영상을 해가지고 이거 마치 실시간에 한 것처럼 영상을 전송을 했지만 실제로는 녹화 영상이었어요. 네. 그래서 제가 듣고 있었는데 이거 뭐 100억을 자기가 쓰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무총장도 자기가 못 바꾸겠다는 거 아니에요. 사무총장이 다돈 관리를 하니까. 그렇죠. 아하. 그래서 저희가 방송을 했습니다. 이거는 말이 안 되는 얘기다. 네. 어떻게 후보도 아니고 당대표가 이 지금 선거자금에 눈독을 들여가지고 이럴 수가 이야, 있나? 이야. 그래서 제가 과거 발언도 찾았죠. 네. 과거에 뭐라고 했습니까? 그게 4월 달쯤 되는데요. 금년 4월이요? 그렇죠. 네. 금년 4월 윤석열 후보가 총장 그만두고 나서 네. 이준석 대표가 그때 뭐라고 했냐면 대선은 100억에서 200억의 선거 비용이 든다. 그렇기 어허. 때문에 윤 총장이 개인 자금 후원금으로 버틴다는 건 불가능하다. 그러니까 윤석열 돈 없으니까 당으로 들어올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아, 했어요. 기억납니다. 했던 것 같아요. 맞아. 기억나시죠? 예. 그러니까 이 친구는 아. 100억이라는 거는 분명히 자기가 어디든 간에 쓰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겁니다, 지금. 연결이 되죠. 그렇지. 근데 그 네. 100억을 예를 들어 어떤 회사에 발주를 하든 뭐 그렇죠. 하든 자기 권한으로 지출을 하겠다는 거네. 그것도 2030을 위해서 지지를 올리려면 이렇게 해야 된다. 지금 이걸 논리로 삼아가지고 윤석열 후보가 되니까 2030 탈당했다. 봐라. 하면서 그 탈당 논쟁 구축인 거 아닙니까? 에, 근데 아. 실제 어떻습니까? 여론조사 살펴봤는데요. 오늘자 머니투데이 기사는 뭔지 아세요? 뭐예요? 윤석열 지지율 도대체 왜 오를까? 보면은 2030에서 이재명보다 윤석열이 앞선다는 거예요. 2030에서도 예. 그렇죠. 그리고 입당자도 훨씬 많지 않았습니까? 입당 롯이 되고 있잖아요. 네. 그런데 그걸 숨기지 않았습니까? 예. 그래서 숨긴 게, 봐라, 내가 없으면 2030안 된다. 그러니까 내가 들어가서, TV 토론에 5억씩 줘서 100억 쓰느니, 내가 하는 대로 100억 쓰면은 예. 지지율 오른다. 그게 바로 첫 번째 나온 게 크라켄이다. 지금 이 작업을 한 겁니다. 그래서, 예. 도저히 이건 아니다. 후보가 결정을 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윤 후보가 굉장히 돈에 밝은 게요. 특수통 검사 출신에다가 선거자금 이거 많이 해봤잖아요. 예. 그래서 지금 사비로 해가지고 절대 그 선거자금에는 굉장히 그 민감한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 이준석 대표가 원래 상임선대위원장으로, 당대표도 원래 상임선대위원장 하는데 왜안 시켜주냐, 이 불매소리가 나오는 게 예. 이 속셈만 알고 있으니까 못 쓰는 거죠. 아, 이거 돈 관리하려고. 이 발언이 왜 나옵니까? 자기가 그 100억을 왜 왔다 갔다 쓰겠다는 겁니까? 그래서 이게 지금 저희가 따따붙다 방송을 했거든요. 네. 난리가 났습니다. 아, 난리가 났겠네. 예, 이 주제가. 국민의힘 사이트가 폭발해 버렸어요. 거기 많은 분들이 안 된다는 거죠. 예, 아이고, 뭐 어젠가 어젯밤에부터 난리가 났댔는데 이준석이 당원 소환해야 된다고 쫓아내야 된다고 국민의힘 사이트가 난리가 났는데 이게 기름을 부었네 또 이거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안달이 난 거예요. 이게 지금 TV조선에서도 메인 뉴스로 이준석 대표를 까지 않았습니까? 이준석을 네. 왜 이러느냐 비판을 했고, 그다음에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 이게 지금 기조가 그렇게 바뀌어가고 있으니까 네. 안달이 나가지고 본인이 또 아뜨거에서 조선일보로 나간 것 같은데 이게 지금 또 패착이 된 거죠. 아, 그러네. 예. 돈의 욕, 이게 못된 걸 배워서 그래요. 이게 옛날 정치인들이요. 네. 돈 가지고 이 조직을 움직이거든.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그 조직을 먹고 살게 해주고 자기의 그 영향력, 자기 홍위부대로 만드는 거예요. 이거 특히 그렇죠. 좌파가 이런 거 잘하잖아요. 박원순, 이재명이가 다 풀뿌리 조직들 돈 먹게, 먹고 살게 해주고. 예?
성남시장으로 있으면서 먹고 살게 해주고 경기지사로 있으면서 또 박원순은 서울시장으로 있으면서 그 막강한 예산을 막 그 시민단체나 이런 데 업체들 나눠줘가지고 내 그렇죠. 조직으로 만드는 거고 요거 배워가지고 요 100억을 그냥 그렇게 하려고 쓰려고 그러네. 그게 보니까요. 제가 그 김소연 변호사랑도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네. 김소연 변호사 대전에서 그 활동하는 변호사 아시죠? 알죠. 김소연. 네. 김소연 변호사가 이런 말을 하더군요. 그 예전에 그 바른미래당 시절에도 네. 손학규 대표한테 그때 사퇴하라고 이준석이 엄청 난리를 쳤대요. 네. 근데 그때 이 손학규 대표 물러나라고 했을 때 뭐라고 했냐면 네. 여론조사 업체랑 당대표가 관계가 있네 없네 돈을 횡령했네 어쩌네 하면서 당권 다툼을 계속하고 막 그때 녹음해가지고 막 녹음 틀고 난리가 아니었거든요. 예. 그때도 그 바른미래당 그 분열되면서 남아있던 100억의 돈 아. 그거 보시냐고 이렇게 예. 이 돈... 행패를 부렸다고 그렇게 평가를 하더라고요. 돈에 벌써부터 이렇게 돈을 밝히네. 그게 누구한테 지금 정치를 배웠습니까? 내부 총질, 뒷동수 다 누구한테 배웠습니까? 유승민이죠. 아무튼 그렇고요. 예. 그리고 또 하나 문제가 이 크라켄이라는 이거 있지 않습니까? 예. 이게 알고 보니까요. 그 무슨 어둠의 준사문가 해가지고 예. 어둠의 준사문에서 이준석은 뭐 사모하는 뭐 이런 거에 약자인가 봐요. 예. 아무튼 거기서 그 이준석 대표가 한참 그 저기 할 때 당대표 선거 할 때 예. 보면은 댓글들이 굉장히 막 이준석한테 흐름을 가게 하는 그런 댓글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네. 근데 그게 일부에서는 이거 좀 이상하다 이런 평가가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요, 예. 근데 그것과 또 무슨 박모 교수가 있는데. 네. 이 사람과 함께 해가지고 이 댓글 작업이란 거를 한다고 하면서 이 바이럴 마케팅으로 해가지고 여기 바이럴이라는 걸 넣어가지고 이 바이럴 마케팅은 아예 댓글도 안 하니까 잡을 수도 없거든요. 예. 그렇게 돈을 좀 이 100억의 선거 자금을 좀 이렇게 뒤로 해서 속된 말로 슈킹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의문까지도 지금 제기된 상황입니다. 이야, 그렇군요. 네. 이준석 대표가 하겠다는 것들이 이게 지금 그 대선으로 오면서 전 국민의 관심을 가졌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동안에는 그 바른미래당이든 뭐 해서 작은 당에서 그 작은 당대표랑 싸웠기 때문에 뭐 국민들이 크게 관심이 없었지만은 지금은 대선 아닙니까? 그렇죠. 예. 이게 다 들통이 나는 거예요. 아, 본전이 나오는 거. 왔습니다. 네, 본전이 나오는군요. 아, 이거 예리하시네, 우리 배승희 변호사. 예. 네. 대선 평가의 달인으로. 아주 확실히 이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근데 네. 오늘 그 유튜브 조선일보 이 방송을 하니까요. 네. 이상하게 그 아침에 방송했던 그 조선일보의 유튜브 방송이 잠깐 비공개가 됐습니다. 네. 그리고 나서 기술적인 문제에 의해 가지고 다시 업로드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런데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거 녹화 방송이었거든요. 네, 그렇죠. 네. 녹화 방송 그대로 올려서 그대로 본 겁니다. 네. 기술적인 문제가 왜 생깁니까? 그렇지. 아, 뭐 어떤 부분을 살짝 지웠나 보구나. 그런 의심들이 지금 막 곳곳에서 퍼져 있고요. 아하. 지금 이준석에 대한 어제 제가 설명을 드렸듯이 정치 생명 끝났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네. 이거는 뭐 앞으로의 정치 생활을 완전히 끝내게 하는 이 대선 자금에 눈독 들이는 당대표가 되는 최초의 그러게요. 아, 그런 상황으로 아주 치닫을 것 같습니다. 그 당원분들이 굉장히 열이 받으셔가지고요. 예. 국민의힘 게시판에 들어가서 지금 뭐 당대표 당원 소환제가 아니라 지금 당장 내려와야 된다 난리가 났습니다. 아, 소환까지도 내가 못 참겠다? 못 참겠다 난리가 났어요. 예. 이준석 대표도 아마 그럴 겁니다. 이게 만약에 당원 소환제로 와가지고 실제로 뭐 탄핵 비슷하게 돼버리면은 이거 예. 자기 정치 인생이 완전 끝나는 거거든요. 끝나죠. 예. 탄핵 당한 당대표가 최초로 될 거냐 아니면 그 전에 스스로 내려올 거냐. 근데 스스로 내려올 생각이 없는 게요. 예. 오늘도 조선일보 단독 보도인데 예. 그 원래 관용차를 안 타고 본인이 전기차를 끌고 다녔어요. 그 따르릉인지 뭐 그것도 원래 쇼를 예. 하려고 예. 했던 건데 근데 이번에 관용차를 구매한답니다. 그래서 펠리시에이드를 구매한대요. 네. 그래서 왜 구매하냐 보니까 앞으로 이제 후보가 이제 선거운동 다니잖아요. 네. 그럼 자기도 같이 다녀야 되니까 자기 차를 타기 위해서 펠리시에이드 관용차를 산다는 거예요. 네.
아니 정말 이런 김치국부터 마셔도 되는 겁니까? 야, 따르릉 타고 다닐 때부터 알아봤어. 그 쇼를 하더니. 예. 그 그냥 무난하게 카니발 렌트해서 하면 되잖아요. 그걸 또 그러니까. 펠리시에이트 산다고 흘리는 그 작전이 예. 정말 웃기지 않습니까? 예, 웃깁니다. 네. 네, 네. 알겠습니다. 대평달, 배승희 변호사였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유, 야, 이준석의, 저격수네. 아유, 또, 야, 돈을 노리네. 아, 왜냐면, 자기 정치 이 파워를 키우려면요, 이게 각 조직에 이게 나가줘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먹고 살게끔 이게 자, 이런 거 하나 발주해주고, 아, 야, 여론조사 그래. 야, 몇억줄 테니까 여론조사해. 야, 이런 거 해. 100억으로 쫙쫙 써서 자기 세력으로 만들라고. 이야, 젊은 친구가 이게 참 돈독이 올라가지고 큰일 났습니다. 끝난 것 같은데요. 네, 마치겠습니다.